호샤시걸 TV 6일차 장가계 여행 스타트. 여기는 무안공항이에요. 장가계 가기 위해서 무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여행사 대표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무안공항은 인천공항보다 사람들이 없어서 한가해요. 저희는 12시 10분 비행기인데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사람들이 너무 없죠. 자, 여행사 대표님 어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팀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총무님, 여행사 가이드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직장 모임에서 14명, 현지 가이드까지 15명이 파랑서의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 상해와 장가계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직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대합실에 모두 모여 점심을 먹기 위해 무안공항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른 점심을 김치찌개로 맛있게 먹었어요. 무안공항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드디어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 무안공항 국제선 출국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무안공항은 베트남, 태국, 대만 등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국제선이 도착하고 뜨는 공항이에요. 면세점도 구경하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상해로 가기 위해 중국 동방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저는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무안공항에서 직장 동료들과 중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포샤시걸 상해 장가계 여행기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포샤시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